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레시안 협동조합팀 정경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프레시안 협동조합 100년목 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정선근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의대 재활의학과 주임 교수님을 역임하고 계시며 요통, 경부통, 50견, 관절통증 치료 전문가이십니다. 2016년에도 프레시안에서 100년 허리 강연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교수님의 새로운 저서 100년목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참고로 밖에서 100년허리와 100년목 도서를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정성근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 동영상이나 이런 건 다들 보고 오신 건가요?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되는 긴 하는데 잘 보이십니까 뒤에? 저 때문에 잘 안 보이진 않으세요? 괜찮으십니까? 목 디스크 때문에 아픈 분들 한 세 분 정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분들은 다 실제 있었던 증례들입니다. 어떤 25살짜리 여자분이신데요. 이게 마우스가 되나요? 예. 예. 25살짜리 여자가 이렇게 편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머리 MRI니 다 찍었는데 전부 정상이래요. 통증의 정도가 한 6점 이상입니다. 보통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10점 만점이라는 건 누가 와서 칼을 확 찌를 때 그럴 때 몇 점이냐가 10점이고요. 보통 여자분들 아기 낳을 때 아픈 통증은 한 8점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6점이면 상당히 많이 아픈 거죠. 회사를 그만두었다니까요. 그러고는 이제 뭐 온갖 신경과 이런 데를 돌다가 저한테 왔던 케이스고요. 이 친구는 간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외과 전문입니다. 전문의가 36살인데 어제 자고 일어났는데 왼쪽 날개 축지가 저리다. 담이 결린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50대 공부 별로 하지 않은 아저씨가 담 결렸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당신은 나이도 젊고 서양의학의 전문가인데 그렇게 담 결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꾸짖고는 뭐 좀 지내보라고 했는데 그 주말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더 아파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다음 이분은 서울의대 교수님이신데 팔이 심하게 이렇게 저리고 너무너무 아파서 밤새 잠을 잘 수 없었다. 그 다음에 뭘 컴퓨터를 하려고 마우스만 들면 손이 저려서 마우스를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손가락이 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셨던 분이고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팠다는 이야기죠. 이런 통증이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이 오늘 드릴 말씀인데 왜 이렇게 아파하느냐는 거죠. 이 25살 여자는요. 목이 일자목입니다. 목을 뒤로 젖혀도 거의 C자 곡선이 생겨지질 않아요. 그리고 MRI 보면 거의 뭐 보통 의사들은 이거 보고 이제 아마 정상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자세히 보면요. 5번, 6번 목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약간 삐져나왔습니다. 옆에서보다 살짝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조금 찢어진 겁니다. 목 디스크 크랙이 생기면서 머리가 굉장히 아팠던 거고요. 참 특이한 것이 25, 30 이런 친구들은 본인은 굉장히 아파하는데 MRI 찍으면 거의 정상으로 나옵니다. 아마 초기에 아주 생생한 디스크가 크랙이 생기기 시작, 찢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라 MRI는 크게 나오지 않지만 자기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일을 흔히 봅니다. 36살 이 저 외과 전임이는 그 후에 이제 주말이 지나면서 팔로 이제 막 저림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6번, 7번 디스크가 이렇게 하얗게 튀어나왔고요. 저희는 이렇게 나온 디스크를 보고는 굉장히 아프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디스크 색깔이 하얀 색깔입니다. 물을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그다음 튀어나온 부위가 가운데로 나오면 마비가 되기는 쉽지만 아프지는 별로 않습니다. 아프려면 옆으로 나와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그 신경뿌리 근처를 누르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집니다. 저희 교수님, 의대 교수님 마우스만 잡으면 아팠던 분은 뭐 아주 전형적인 디스크 탈출이 이렇게 있으셨던 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목 디스크의 어떤 손상 때문에 이런 게 아파지는데요.
목 디스크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목은 여기 디스크가 있고 허리 디스크랑 비슷합니다. 생긴 거는 척추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고요. 종판이 있고 수핵이 있고 섬유륜이 있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섬유륜 아시죠? 예, 종판, 수핵, 섬유륜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의 차이는요. 물론 크기도 다르지만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목 디스크 속에 있는 이 수핵이 저 허리보다는 좀 더 뻑뻑합니다. 젤라틴이 좀 뻑뻑한 편이고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의 주된 기능은 체중을 지탱하고 힘을 쓰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목 디스크는요 계속 움직여주는 게 자기 역할입니다. 우리 목은 자나 깨나 잠을 자고 있거나 깨 있거나 한 시간에 600번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고 어디 계속 목이 움직이죠. 잠을 잘 때는 왜 움직이느냐 하면 숨만 크게 쉬어도 목이 움직입니다. 이래도 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목은 움직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액, 종판, 섬유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그 또 공통점은 경추전만이 요추전만하고 비슷하게 C자 곡선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요추전만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곡선이 목에도 있습니다. 경추전만이라는 곡선이 사람이 서 있을 때 왼쪽에서 보면 C자형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 전만 곡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손상이 되는 게 섬유륜이 찢어지기도 시작하고 아까 그 머리 아팠던 친구 그다음에 종판이 이렇게 깨지는 경우 이건 좀 많이 다쳤을 때 깨집니다. 그러다가 더 많이 튀어나오면 이렇게 탈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랗게 디스크 내부만 찢어졌을 때하고 속에 있는 내용물이 밖에 나왔을 때가 증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이름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부만 찢어졌을 때 생기는 통증하고 속에 있는 수액이 밖으로 나왔을 때 생기는 통증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뭐 거의 모든 치료에 방향이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 디스크는 지금 어디에 손상이 있는 걸까요? 요거랑 요거 똑같은 겁니다. 어디에 손상이 있어 보입니까? 코미디닷컴에 오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던데 역시 그쪽은 의학의 전문지라서 그러신가 이 부분이 섬유륜이 이만큼 쭉 찢어진 겁니다. 여기는 수액이 있고요. 섬유륜이 찢어진 거고 여기도 수액이 여기까지만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쭉 찢어진 거예요.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뼈 주변에 하얗게 멍이 들어있는 걸 보면 여기 종판이 깨진 겁니다. 이 정도는 뭐 좀 스스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좀 보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식입니다. 여기는 뭘까요? 그럼 이건 눈치로라도 이렇게 좀 때려잡으실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죠. 디스크가 속에 있던 수액이 밖으로 완전히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면 수액이 사실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수액이 나올 때 수액만 나오지 않고 섬유륜도 찍고 나오고 종판도 데리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찢어지고 아플 때 도대체 어느 부위가 문제가 돼서 어디가 아파지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했던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68년도 60년대 미국에서 아주 수술 잘했던 분인데 수술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목 디스크 이런 수술하면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요. 국소 마취를 했습니다. 환자를 깨워놓고 국소 마취해가지고 이렇게 쭉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디스크 근처에 가서 마취약을 뿌리지 않고 생생한 상태에서 디스크를 이렇게 쿡쿡 쑤셔봅니다. 쑤시면 아주머니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디스크도 쿡쿡 쑤셔보고 디스크 옆에 있는 신경뿌리도 쿡쿡 찔러보고 그 다음에 종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뼈도 막 긁어보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찢어진 섬유륜 부위를 건드리니 견갑골 안쪽이 아파하더라. 어깨 뒤에 있는 이 삼각형 뼈 안쪽이 아파들어 하는 거고요. 종판을 긁으니 종판 있는 데를 긁으니까 환자분들이 아 깊은 뼈 속을 누가 후벼 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물론 영어로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터진 디스크 옆에 있는 신경뿌리를 건드리니까 팔이 막 땡기고 아프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 터지지 않은 디스크 옆에 있는 신경은 아무리 눌러도 아파하지 않더라. 그냥 찌릿찌릿하더라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디스크를 건드릴 때 아픈 통증을 디스크성 통증이라고 그러고 신경뿌리를 건드려서 할 때 아픈 통증을 신경뿌리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디스크성 통증과 신경뿌리 통증만 아시면 목 디스크에 대해서는 거의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주변을 주변이 찢어지면 그러니까 섬유린이 찢어지거나 종판이 손상되면 아파지는데 문제는 찢어지기는 허리 디스크가 찢어졌는데 아픈 거는 다른 데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같으면 엉덩이에서 느끼기도 하고요. 허리는 비교적 단순한데 얼굴은 목은 목 주변에 바로 얼굴이 있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찢어진 게 눈으로도 가고 악관절, 턱관절로도 가고 어금니로도 가고 목구멍으로도 가고 귀로도 가고 이명도 생기고 어지럽기도 합니다. 가장 흔하게 아파지는 부분은 사실은 목 주변하고 견갑골 주변하고 여러분들 승모근이라고 이 근육 있지 않습니까? 이 근육이 빡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사지 하러 가면 마사지 하는 사람이 너무 이 근육이 많이 굳었어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 목 디스크가 찢어진 분입니다. 그리고 늘 내 어깨 위에는 곰 한 마리가 타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목 디스크가 조금 찢어진 겁니다. 목 디스크가 찢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 바로 그 근육이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담이 결렸다, 근육 뭉쳤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출이 되면요, 이제 팔로 뻗쳐 내려갑니다. 어깨에서 팔로, 엘보로, 손으로 이렇게 뻗쳐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성 통증은 특히 목의 경우에는 연관통이라고 많이 나오는데요. 연관통이란 말은 원래 병이 있는 자리보다 딴 데서 아픈 걸 느낀다는 겁니다. 같이 신경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흔한 게 여기 아프고 여기다 환자분들이 그린 거예요. 어깨 축지 여기 아프고 뒤통수도 아프고 앞 눈도 침침하고 견갑골 가슴이 아픈 분도 있습니다. 가슴. 이게 이제 디스크가 찢어질 때 아픈 통증이고 어떤 사람은 턱이라고 딱 써놓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장애로 알고 치과를 막 돌다가 오는 분도 있고 그다음 머리에 뭐 브레인 저 머리 MRI도 찍고 오는 분들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연관통이 생기는 이유는요. 가장 흔한 연관통이 사실은 심장에 협심증이 생길 때 연관통이 옵니다. 심장에 협심증 생길 때 왼쪽 어깨가 아파집니다. 처음에는 심장 문제인지 모르고 어깨 통증으로 알기도 하고 혹은 협심증이 올 때 이 명치 끝이 아픕니다. 그래서 협심증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병력이 보면 속이 좀 불편해가지고 활명수 몇 병 사 먹고 그러고는 이제 심장마비가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처럼 그게 왠고하니 어깨에서 올라가는 신경하고 심장에서 올라가는 신경이 이 밖에서는 같이 가다가 척수 레벨, 척수. 척수에서는 한 신경을 타고 올라갑니다. 마치 북한강, 남한강이 모여서 한강이 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여의도에서 사는 사람이 한강에 똥물이 막 흘러내려올 때 이게 북한강에서 내려보낸 건지 남한강에서 내려보낸 건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목 디스크 혹은 이건 이제 목 주변에 있는 인대에다가 아주 고농도의 생리식염수를 고농도의 식염수를 갖다 넣었을 때 여기를 넣으면 이렇게 아파지고 여기를 넣으면 이렇게 아파지고 여기 넣으면 이렇게 아파지고 인체 실험을 한 겁니다. 5% 식염수를 집어넣고는 그 아픈 자리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극을 받는 부위 말고 딴 데서 아픈 걸 느껴지는 게 바로 연관통이고 이게 굉장히 그 목 디스크에는 대단히 흔한 일입니다. 이건 59년도에 하와이에서 신경외과 의사를 했던 클로워드라는 사람이 하와이의 그 미군들이 말이죠. 그 2차 대전 때 막 그 진지 굳히고 하면서 막 너무너무 몸을 혹사해서 디스크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바늘을 찔러가지고 디스크 속을 이렇게 자극을 했더니 뒤쪽을 자극하니까 어깨 쪽지 요 안쪽이 아프고 옆쪽을 자극하니까 여기가 아프더라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디스크에 있는 신경하고 견갑골 안쪽에 있는 근육하고 같은 신경을 타고 올라가니 실제로는 찢어진 건 여기인데 아프기는 여기 느끼더라. 이렇게 59년도 이런 논문을 썼어요.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니까 디스크 건드릴 때 아픈 게 목구멍, 뒤통수, 턱관절, 앞가슴 정말 많은 부분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3차 신경통으로 진단받고 오는 사람도 있고 두통으로 진단받고 막 MRI 찍고 오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다음 방사통입니다. 방사통은 이제
신경뿌리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을 눌러서 아파지는 건데요. 그렇게 아파지면 보통 팔로 내려갑니다. 제일 흔한 증상이 어깨 쭉지가 아프면서 팔로 쭉 내려가기도 하고 팔까지 안 가고 엘보 전에 끝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보는 안 아프고 위팔은 안 아프고 위나 아래만 같이 아픈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방사통에 대해서 방사통이 디스크 탈출이라는 걸 알게 된 게 인류한테 그 서양의학에서 알게 된 게 100년이 안 됐어요. 1934년도입니다. 34년도에 이 스토리는 아시죠? 아, 잘 모르시는군요. 100년 허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이때까지만 해도 좌골신경통 내지는 방사통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의사들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30대, 40대 이런 젊은 애들이 갑자기 뒷다리가 땡긴다 그러면서 드러눕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 3, 4개월 누워있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게 방사통입니다. 너무너무 아파하더라는 겁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방사통이 이제 다리, 허리 같으면 좌골신경을 따라서 내려간다고 해서 좌골신경통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어느 날은 좌골신경통이 있는 젊은 애를 이제 이 두 사람의 신경외과에서 허리를 열어본 거죠. 열어봤더니 아픈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뿌리를 누르고 있는 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혹을 제거를 하고 혹을 딱 떼내고는 저 혹을 이제 병리과에 보내서 이 혹이 도대체 뭔지 알아보라. 그러고는 허리를 닫고 환자를 병실로 올렸더니 이 환자가 다음날 막 뛰어다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면서. 그 혹이 뭐냐 하니까 그게 혹이 아니라 종양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 물질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야 좌골신경통의 원인은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니 그런 사람도 무조건 허리를 열어가지고 디스크 물질을 제거를 해줘야만 좋아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34년부터 허리 수술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수술이 안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대가가 반기를 듭니다. 이분은 정형외과 의사인데 샌프란시스코 의대 정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경생리의 대가인데 신경 아무리 눌러도 방사통 같은 그런 거 나오지 않아.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시 생각해봐. 왜냐하면 수술 결과가 너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호주에 있는 류마티스 의사인데요. 이 사람은 특이하게 신경뿌리에 생기는 종양을 한 아홉 케이스를 보고하면서 신경뿌리에 종양이 생겨서 뿌리를 막 누르는데 아무도 안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수술하는 거 잘못됐어 이렇게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디스크 수술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 이야기 나온 게 50년대예요. 40년대만 50년대. 그랬더니 이제 59년도에 58년도에 영국의 이 말라키 스미스라는 리즈 대학의 그 신경외과 의사가 이제 이런 논문을 씁니다. 이 참 엽기적인 논문인데요. 허리 디스크가 있고 탈출이 되어서 눌렸던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허리 디스크 탈출된 걸 제거를 하고 치료를 해줘야 되니까 제거를 하고는 눌렸던 신경에 실을 쭉 걸어둡니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피부 밖으로 빼놔요. 실 두 개를 여기 피부 밖에 덜렁덜렁하게 이렇게 빼놓습니다. 빼놓고는 환자를 이제 병실에 올려보내는데요. 올려보내고는 한 2, 3일 후에 환자가 다리 아픈 게 다 없어졌을 때 회진돌로 가가지고는 이 실 두 개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 당겨봅니다. 그랬더니 환자들이 이야 수술하기 전보다 훨씬 더 아프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신경뿌리를 압박하니까 아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거 봐라 신경뿌리 압박하니까 아파지는 거 아니냐. 그러고는 이제 그 실험을 끝나고 나서는 실 하나만 빼면 그냥 실이 쭉 빠지게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픈 신경뿌리에만 걸어본 게 아니고요. 반대쪽에도 걸었습니다. 디스크 탈출이 없던 쪽에도 신경뿌리에다가 실을 걸어가지고 잡아당겨봤어요. 별로 안 아픕니다. 좀 찌릿찌릿하긴 하지만 아프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탈출이 여기 있으면 이게 만약에 4, 5번이면 5, 6번에도 걸어봤습니다. 안 눌린 신경에도 걸어서 당겼더니 역시 아프진 않고 그냥 찌릿찌릿하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야, 이 디스크가 탈출되어 있던 부분에 있는 신경뿌리는 탈출된 디스크 때문에 오래오래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민해진 거고 탈출이 없던 신경뿌리는 예민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당겨도 별로 안 아팠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은 뭔가 하면 디스크 탈출증 증상이 있으면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래 두면 둘수록 예민해져서 더 아파지니까.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58년도에.
근데 그 후에도 이제 계속 수술하고 나서 큰 디스크를 제거를 했는데도 계속 아픈 사람도 있고요. 또 수술하려고 디스크 탈출이 분명해서 수술하려고 들어갔는데 탈출이 없는 환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다가 거기에 대한 답이 93년도에 나옵니다. 93년도에 스웨덴의 올마크라는 정형외과 의사가 돼지 허리에서 수액을 뽑아냅니다. 아까 그 젤리 있죠? 젤리를 뽑아낸 다음에 그걸 돼지 꼬리에 있는 신경뿌리에 묻혀줍니다. 양념 묻히듯이 이렇게 묻혀줍니다. 묻혔더니 거기 있는 신경뿌리에 염증이 확 일어나면서 전도 속도가 떨어지고 막 신경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게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신경을 단지 누르는 게 아니라 탈출된 디스크 속에 있는 어떤 독소가 나와가지고 신경뿌리를 예민하게 만드는구나. 염증을 일으키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경뿌리 주변에 수액이 묻어가지고 염증이 생기고요. 그래서 예민해진 거고 그 예민한 걸 누르니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없으면 아무리 눌러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큰 디스크가 있는 사람이 좌골신경통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혹은 방사통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큰 디스크가 있어도 염증이 다 빠지면은 전혀 안 아픕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또 눌러야 더 아파지고 당겨야 더 아파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디스크 탈출 중에 여러분 알아보셨습니까? 좌골신경통 안 알아보셨죠? 방사통. 저는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면 어떤가 하면 이게 항상 아픈 게 아니에요. 염증이 있으면 항상 아파야 되잖아요. 염증이 있는 신경을 누르면 다 아프고 안 누르면 안 아픕니다. 그래서 안 아픈 자세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아픈 그 자세. 그게 안 눌리기 때문에 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염증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가 되면 전형적인 방사통 이렇게 아주 너무 얼마나 아팠으면 이렇게 종이가 찢어질 때도 이렇게 그렸겠습니까?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대단히 많이 아픕니다. 어제는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이 강의를 했더니 학생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이상하다. 왜 수액이 흘러내려와서 요 신경뿌리에 묻어가지고 방사통이 잘 생기도록 이렇게 우리 몸이 만들어진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내가 만든 거 아닌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 부분에 저도 사실은 이 생각을 곰곰이 했는데요. 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경뿌리에 감각신경세포가 있는 여기 배측신경절이라는 DRG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액이 묻으면 염증이 생겨서 대단히 아파지는 거거든요. 참 재미있는 것은 운동신경은 신경세포들이 이 안에 척수 안에 들어있습니다. 감각신경만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것도 어디 멀리 가 있지 않고 디스크 바로 딱 붙여놓은 겁니다. 그 디스크가 찢어지기만 하면 제일 먼저 엄청나게 아파지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몸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디스크 찢어서 우리가 이렇게 큰 고생을 하도록 만들어졌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디스크가 찢어졌을 때 바로 여기에 DRG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시스템이 있어서 좌골신경통이라는 걸 쫙 만들어내면서 야, 너 디스크가 터졌어 하는 걸 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하면서 이렇게 터진 걸 빨리 알아내는 사람일수록 자식을 잘 낳고 해서 진화적으로 우리가 우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저희 그 연구팀에 젊은 저보다 한 10년 젊은 교수가 에이 그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당신 틀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허리 아픈 것은 퇴행성 질환인데 퇴행성 질환이 그 자식을 잘 낳고 못 낳고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식 낳는 건 보통 20대 30대 허리 아프기 전에 다 낳잖아요. 낳고 나서 50이 돼서 누구는 더 아프고 누구는 덜 아픈 게 자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척추동물의 시조는 칠성장어더라고요. 칠성장어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강물의 그 아주 깊은 그 원천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다로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성체가 돼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강을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가서 수정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수정을 하는 거죠. 칠성장어 때부터 이제 이 DRG의 위치가 아마 결정이 되기 시작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서 DRG가 아주 디스크에서 멀리 있는 칠성장어들은 다 죽어서 그냥 물에 그 허리가 꺾여서 물에 떠내려갔을 것이고 이
DRG가 디스크가 손상된 걸 빨리 알아차린 7승 장어들은 허리가 다치자 말자 풀숲 옆에서 조금 쉬었다가 가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저 혼자의 상상인데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보죠. 그 상상이 임상적으로는 어떻게 쓰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방사통이 아주 심한 친구들은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합니다. 목에다가. 목에 스테로이드 주사 맞아보신 분이 여기 뭐 몇 분 계실 겁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면 쏙 좋아집니다. 배가 아프던 게 한 20 내지 30으로 줍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금방 와서 이야기해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하면 0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효과 좋으니까. 그럴 때 이제 제가 이렇게 해야겠나. 그러지 마세요. 당신 지금 아픈 20 내지 30은 조물주가 준 축복입니다. 진화가 당신한테 준 축복이라 당신 디스크가 찢어져 있다는 걸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고 그 아픈 게 하루 종일 아프진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플 때가 있고 덜 아플 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덜 아플 때는 당신이 자세를 잘 잡았기 때문에 덜 아픈 거고 더 아플 때는 당신이 허리 목 디스크에 뭔가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아픈 거니까 덜 아픈 자세를 계속하면서 지내라고 조물주가 우리한테 준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사통은요. 우리 몸에 있는 조물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방사통 무조건 다 없애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연관통 방사통을 이렇게 디스크 찢어진 통증, 신경뿌리 염증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아픈 통증이 이 둘 중에 어디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인가 하면 처음에 디스크가 찢어지는 초기에는 연관통이 막 생기다가 연관통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사통이 확 옵니다. 그 말은 디스크가 찢어졌다 아물었다 찢어졌다 아물었다 하다가 이제는 더 견디지 못하고 탁 터진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 방사통 때문에 생긴 그 염증이 짝짝짝짝 줄고 나서는요. 팔은 안 아파지지만 다시 목 근처가 연관통이 생겨서 한참 갑니다. 그건 뭐냐. 디스크가 탈출되려면 섬유륜이 찢어져야 되겠습니까? 안 찢어져도 되겠습니까? 찢어져야 되죠. 그죠? 찢어졌던 그 섬유륜이 염증은 빠졌지만 아직 덜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덜 붙은 통증이 계속 오는 거라 연관통으로 시작해서 방사통으로 갔다가 다시 연관통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두 개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버랩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스플링 정후라고 해서 이렇게 고개를 뒤로 지금 깜짝 놀라게 아프지 않습니까? 네. 요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 뭐 초등학교 때 배운 적도 없는 이런 자세를 목 디스크만 생기면 이래 가지고 옵니다. 환자분들이. 이러면 덜 아파요. 팔을 들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요런 그 백코디 증후라고 그러고 요 분은 한 7, 8년 전에 이렇게 한번 왔다가 최근에 또 이렇게 하고 또 오셨더군요. 이건 아주 확연한 증후입니다. 그래서 오버랩 되는 게 많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까지 서머리 하는 겁니다. 퀴즈. 이 친구는 오른쪽 턱과 뒤통수가 아픈 21세 기골이 장대한 남성입니다. 이건 무슨 통증입니까? 턱과 목이 아픕니다. 연관통. 예. 어디가 손상이 돼서 생긴 겁니까? 사후부 목 디스크가 손상이 돼서 생긴 겁니다. 제 책에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색소폰을 즐겨 불던 금술 좋은 73세 남지성은 색소폰을 이렇게 불면은 팔이 막 떨어지게 이렇게 아픕니다. 이건 뭡니까? 방사통입니다. 여기 디스크 탈출이 5, 6번에 생겨.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이 목 근육이 뭉치고 담이 결리고 하는 걸 가지고 어깨 축지에 담이 걸려서 너무 아파서 근육이 막 뭉쳐서 미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아, 목 디스크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럴 리가 하면서 이렇게 이런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 야 이거 뭐 목 디스크라고 겁줘가지고 MRI 찍어서 돈 벌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합니다. 뭐 저희는 병원은 찍어도 돈도 저한테 주는 게 없긴 합니다만 병원 수익 올리려고 하나? 또 하나는 목 디스크라면 수술해야 되는데 너무 겁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래서 이제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친구 재밌죠. 29살짜리 남자인데 그 두 달 전에 우측 능형근 여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여러 병원을 갔더니 다 수술하라고 그러더래요. 디스크도 좀 크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뭐 아버지도 의사고 형도 의사고 사촌 형도 의사인데 그 한 사람도 이렇게 디스크를 잘라는 사람은 없었대요. 그래서
수술하자고 하는 그 대학병원 교수님한테 내가 당신 아들이라도 수술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정말 저한테 와서 왜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뭐 당연하지 하면서 수술을 이렇게 하고는 디스크를 뽑아내고 인공 디스크를 받고는 그래도 계속 아프고 해서 이제 저한테 와서 뭐 자세 교정하고는 좀 좋아졌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쓰면서 전화를 했어요. 한 3년 4년 지나고 나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은 변호사가 돼 있더라고요. 변호사가 돼 있으면서 책에다 자기 이름을 밝혀도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그건 좀 어렵다고 밝히지 않았어요. 경추 디스크 수술의 특징이 목 허리하고는 달리 허리는 디스크가 삐져나오면 그 부분만 이렇게 살짝 깎아주는 그런 수술도 있는데요. 목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걸 자르려고 들어가서 여기 뒤에서 깎다가 척수를 건드리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보통 앞으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다 파내고 이렇게 앞에서 고정을 해버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그 전방위압술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전방위압술을 하고 나면 그 유압한 그 척수 바로 위나 아래에서 또 디스크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접 분절 퇴행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5개, 7개 이렇게 디스크가 움직이다가 2~3개를 못 움직이게 하니까 나머지에 이제 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접 분절 퇴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또 이 한 분절만 이렇게 딱 잡아놔도요. 계단 내려갈 때 아래 쳐다보기 조금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좋아질 수 있으면 안 하고 좋아지는 게 좋겠죠. 인공 디스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59세 어느 대학 교수님이신데요. 처음에 2011년도에 목 디스크 때문에 한번 진단받고 그 후로 이제 목에 좋다는 운동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열심히 했습니다. 5년 하고 났더니 이제 팔굽혀펴기 할 때 팔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MRI 찍어봤더니 2011년, 2006년 사이에 훨씬 더 디스크가 커진 거예요. 힘도 빠지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라는 거 겁이 나서 수술 못했더니 수술하라는 병원에서 당신 수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차 타고 가다가 뒤에서 추돌하면 사지마비 될 것이고 그 등산하다가 넘어져도 사지마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겁이 나서 정말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직장과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한테 왔길래 아 내가 백년목 그 원고를 넘겨놨으니까 그 책 나오면 보라고 해서 외래올 때마다 책이 언제 나오냐고 물어봤던 그분입니다. 누가 부탁해서 받으셨던 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책이 나오고 나서 저한테 오시는데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짓고 마치 그 월남전을 같이 참전했던 전우를 보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 책 봤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그분 목 디스크고요. 이게 제 겁니다. 이게 제가 책에 이렇게 실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아래 위만 좀 바뀌었다 뿐이지. 이렇게 이제 저도 척수 이렇게 눌려 있지만 사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나요? 리저브가 크다 그럴까요? 리던던 우리 저 아주 저게 있습니다. 우리 몸이 로버스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탈출된 디스크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저절로 좋아진다는 게 탈출된 것도 쭈그러들기도 하고 신경염증이 빠지면서 안 아파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힘이 빠졌던 것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힘이 조금만 빠지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힘이 웬만큼 빠져도 호전이 됩니다. 6개월 걸릴 때도 있고 한 2년 정도까지 걸릴 때도 있습니다. 저절로 많이 줄어들고요. 그러면 이제 힘이 어느 정도 빠지면 수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국소마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왔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디스크 탈출 때문에 힘이 빠지는데 그 힘이 빠지는 게 기능적으로 의미 있는 근육에 기능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의 근력 약화가 시시각각 진행할 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수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의미 있다는 말은 새끼손가락이 조금 덜 움직여요. 이건 기능적으로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밥 숟가락을 들고 입으로 가져가려는데 잘 안 들려요. 그건 의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 숟가락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면 일단 수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밥 숟가락을 드는 이 근육이 밥 숟가락 드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턱걸이 하려면 조금 힘이 떨어져. 이러면 어떻습니까? 기능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건 아니죠. 운동 조금 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근육 힘이 점점 더 심해질 때는 수술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 분은 목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이제 힘이 빠졌었는데요. 요거 클릭 한번 해주실까요? 이렇게 이제 힘이 빠져 있던 친구입니다.
기능적으로 의미 있는 약화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팔을 이렇게 들어야지 이거밖에 못 들면.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처음부터 왔으면 수술 보냈을 텐데 이미 다른 병원을 막 돌다가 이렇게 왔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지난주에는요 이거밖에 안 들려요. 안 들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점점 약해지는 근력입니까? 좋아지는 근력입니까?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조금 지켜봅시다 해서 한 3개월 지켜보고는 다 호전됐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 친구는 34살 펀드 매니저였는데 디스크 탈출이 있고 워낙 이 저 신경 지나가는 구멍이 좁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리 힘이 조금 약해진다고 했을 때 저한테 봤는데 한 3, 4개월 지나도 좋아지는 기미는 안 보이고 약간씩 나빠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걷는데 지장은 없는데 그럴 때는 빨리 보냅니다. 그럴 때는 수술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수술을 지금 하는 게 앞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막을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단 통증 때문에 수술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통증, 아픈 것 때문에는 절대로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아픈 거는 어떻게든지 도와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 아픈 것도 한 4, 5개월 가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아픈, 수술 때문에 아픈 거. 통증 때문에는 수술하시지 말라. 근육 약화가 점점 진행이 돼서 가만히 두면 나중에 돌아올 수 없는 약화가 생길 게 보일 때는 바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수술이 아닌 다른 대책이 있나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은 이제 아주 어렵게 사는 40대 그 여성인데요. 목 디스크가 상당히 크죠. 그러면서 온갖 시술을 다 받고 다닙니다. 온갖 시술이란 시술, 마사지 뭐 온갖 걸 다 받고 다니는데 너무 아파해서 왔던 분이고 여기 이제 그런 그 저한테 편지를 보냈던 분인데 시술은요 크게 의미 있는 시술은 한 세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신경뿌리에다가 바늘을 갖다 대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겁니다. 스테로이드로 신경뿌리에 있는 염증을 줄이는 치료고요. 또 하나는 후방 관절에다가 바늘을 넣고 관절 속에다 스테로이드를 넣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디스크 안에다가 바늘을 꽂아가지고 목 디스크 안에다가 꽂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고주파로 뭐 긁어내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나마 족보에 있는 시술인데 족보에 있는 시술 중에 이건 당연히 신경뿌리 염증을 빼니까 아주 중요한 시술이고요. 관절에 하는 건 별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잠시는 좋아지는데 장기적인 효과는 없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술입니다. 디스크 안에 바늘 넣는 건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이 기술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재활의학과 의사가 만든 방법인데 이것도 이제 백년허리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거 하고 나면요. 디스크가 통증이 좋아지는 확률이 10명 중에 6명 정도 좋아져요. 10명 중에 6명이라는 건요. 밀가루 경단만 드려도 10명 중에 6명은 통증이 좋아집니다. 위약 효과가 그 정도 있는 거죠. 그러고는 10년이 지나면 디스크가 훨씬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건 이미 인체 실험으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건 안 하는 이건 고주파 시술 하자 이러면 아 제가 집에 가서 좀 상의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벗어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이런 수많은 치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치료, 이런 치료, 뭐 부적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은 치료가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잘 생각해서 몸에 해로운 거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쓸데없이 돈 쓰는 거 참 그 허리 아파가지고 자살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물론 통증도 아주 심하지만 아마 그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낙담해서 자살한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런 분들 신문에 나더라고요. 세상이 조금 잘 이런 거는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탈출된 사람 요구하고 나면 많이 확 좋아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디스크가 아무래야 좋아집니다. 재발을 하거든요. 목 운동을 해결될 수 없는 것인가? 현존하는 목 운동을 한번 비디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뒤로도 물론 하긴 하지만 저렇게 하고 하는 거. 그 다음을 또 한번 보여주시죠. 예. 요거 잘 보세요. 요거 턱 당기는 거
아, 이 목 근육 강화하고 목은 턱 당기고 이런 거가 저런 거 해서 턱 당기는 운동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 아주 그 저 좀 그 저 뭡니까 인기 있는 그런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배운 분들이 특히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에 이제 또 되네. 먼저 목 디스크가 왜 찢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목 뭐 디스크거나 모든 그 근육의 힘줄 이런 거는 다 아주 한 번에 강한 충격이 가거나 반복적인 충격이 가거나 아니면 지긋한 힘이 계속 가는 건데요. 미국의 로체스터라는 그 아주 조그만 소도시에서 병원이 두 개밖에 없어서 거기 있는 주민을 전수조사를 했더니 목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원인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뭐 눈 치우다가 목 디스크가 생겼다. 교통사고 나서 생겼다. 이거 아는 사람은 15%밖에 안 되고요. 85%는 원인을 모르게 생겨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다친 적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원인 모르게 아픈 거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제 뭐 이 사람 한 번의 충격에서 생겼던 사람이고 반복적인 충격 500개 연습 굳히고 이 45세 때 이렇게 500개 연습 골프 연습을 하는 거는 좀 그 너무 과감한 일이죠. 이런 디스크 탈출 많이 오고요. 프로 골퍼들 중에 엄청나게 디스크 터져서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친구들. 한동안 이렇게 눈이 안 보일 때는 목 디스크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심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재미있는데요. 2010년도에 목 디스크 질병이 한 70만 명쯤 됐거든요. 2012년에 84만, 85만 명이 됩니다. 그러고는 쭉 유지가 되거든요. 아이폰이 나온 게 2011년이었어요. 아이폰 갤럭시. 저는 스마트폰이 분명히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머리를 이렇게 꼿꼿이 들고 있으면 머리 무게, 머리를 딱 잘라서 무게 재면 5kg입니다. 여기 이상. 그런데 고개를 숙이면요. 30도로 숙이면 머리 무게가 디스크가 느끼는 머리 무게는 20kg가 됩니다. 20kg면 3다수 40병입니다. 3다수 40병을 이렇게 한 3시간 있으면은 디스크가 엄청나게 진력이죠.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요.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있으면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목 뒤에 근육이 꽉 잡아줍니다. 목 뒤 근육이 잡아주는 그 힘 때문에 우리의 근육 힘 때문에 목 디스크가 찌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그렇게 안 좋은 겁니다. 거기다 컴퓨터 볼 때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러고 있다가 점점 몰두하면 할수록 이렇게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는요. 옛날 원시 시대 때부터 가져왔던 몰두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원시 시대 때 이렇게 사냥하는 그 몰두 본능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또 스트레스 받으면요. 목 주변 근육이 막 뭉쳐서 결국은 근육이 목 디스크를 찢는 겁니다. 근육이 찢는 거죠. 그런데 목 디스크가 찢은 사람한테 근육 운동을 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근육 운동할 때가 아니고 목 디스크를 낫게 하는 게 먼저고요. 그다음에 목을 세게 구부리면 이런 데가 찢어지는 게 이미 동물 실험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맥켄지 신전 동작이라는 게 이건 머리이긴 합니다만 고개를 뒤로 젖히면 후방섬 유륜 쪽이 두꺼워지면서 디스크가 탈출되던 걸 다시 막아줍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려주거든요. 그래서 맥켄지 신전 동작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맥켄지조차 이렇게 신전 동작하다가 아프면 턱을 당기라고 가르쳤습니다. 맥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유명한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맥켄지의 원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턱을 지켜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턱을 지켜드려야 되는 이유는 아니고 허리를 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허리를 꼿꼿이 하고 견갑골을 붙이고 이 친구 목 디스크 아주 심했던 친구입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면 거의 안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전 동작의 기본은 첫째 허리를 꼿꼿이 하고 견갑골을 뒤에 붙이고 턱을 치켜들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면 되는데 맥켄지가 왜 턱을 당기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팔로 저린 통증이 내려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 디스크 탈출이 큰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해서 팔로 저려 내려가는 사람들은 목 디스크 탈출이 큽니다. 그건 왜냐하면 디스크 속에 있는 내용물 수액은요. 이렇게 하면 앞쪽으로 돌아가서 디스크 탈출의 반대로 갑니다. 그렇지만
디스크 전체는 이렇게 하면 뒤로 밀립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탈출이 큰 사람은 이렇게 하면 염증 있는 신경을 꾹 누르니까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이 팔저린 걸 참고 계속 이렇게 하면요. 염증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훨씬 더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제 맥켄지가 이렇게 뒤로 젖히면 좋은데 뒤로 젖히니까 팔이 막 저리다가 점점 더 아파진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뒤로 젖히다가 팔이 저려지는 사람은 탁을 땡기세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맥켄지 지금 책 아마존에 여러분들 다 사실 수 있으세요. 거기 보면 턱 땡기는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턱을 땡기게 되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집니다. 그러면서 디스크가 점점 더 찢어지게 되기 때문에 맥켄지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요. 턱 땡김. 맥켄지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요. 턱 땡겨서 목이 구부러지면서 찢어지게 하지 말고 턱을 뒤로 젖혀서 팔이 저려지기 직전까지만 신전 동작을 하라는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팔이 저려지면 바로 그 전에 딱 스탑하시고 이거라도 계속 하다 보면 점점점 뒤로 넘어갑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염증이 빠져내려가고 디스크 탈출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밖에 안 되더라도 한 일주일 후에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심한 분은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겁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소염제를 강력하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하다가 허리를 펴고 어깨 견갑골을 모으고 턱을 치켜들면서 젖혀야 됩니다. 이때 팔이 저려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팔이 저려지기 직전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거 보여. 그다음 넘어가면 예, 그다음 클릭 한 번만 해 주시죠. 예, 이것도 예. 뭐 옆에 주변 사람들이 좀 창피하면 이렇게 손을 올리지 말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죠. 운동해도 계속 아픈데 찢어진 디스크는 결국 어떻게 되냐. 찢어진 디스크가 아문다는 걸 아는 전문가들이 몇 명 없습니다. 전 세계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딱 한 사람 만났습니다. 영국의 저 디스크 전문가인데요. 그분이 몇 개의 논문을 소개해 주는데 그중에 2년생 양의 디스크를 이렇게 칼로 자른 다음에 방목을 했더니 1년 반 지나니까 이렇게 붙어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붙습니다. 사람 디스크도 당연히 붙습니다. 이 마이클 애덤스라는 사람이 이제 곧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찢어지는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붙게 되나 붙는데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양이 1년 반 걸리면은 사람은 한 3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양보다 우리가 훨씬 오래 사니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디스크가 붙어가는 동안에 다시 찢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바로 이 척추위생이 필요한 겁니다. 척추위생이라는 건 우리가 설사 같은 거 안 하려고 손을 열심히 씻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손위생, 손을 설사 안 하려고 손 씻는 그런 경우 그 이제 허리도 똑같이 이렇게 손위생을 척추위생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요. 목 디스크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허리가 꼿꼿해지는 거더라고요. 허리가 꼿꼿해져야 목이 펴집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런 스터디가 있어요. 허리를 구부정했을 때는 목에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이 걸린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허리 구부정하면 목도 이렇게 돼 있죠. 허리를 펴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허리를 펴면 목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허리를 펴고 가슴을 여는 것만큼 목에 좋은 자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의자 아주 중요합니다. 의자가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너무 낮으면 허리가 꾸부정해집니다. 너무 높아도 좋지 않고 다리 길이에 잘 맞춰서 다리 길이에 맞춰서 의자 하는 거죠. 등 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좋습니다. 한때 뭐 듀오백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듀오백 같은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등받이 없는 의자 앉았을 때는 허리가 꾸부정해지는 게 나쁜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는 게 좋은데 그러면 등받이 없는 의자 꼿꼿이 세우는 게 좋으냐? 등받이 있는 데다가 쿠션을 넣어서 하는 거죠. 어느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허리에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이거랑 이거. 1번, 2번. 1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2번을 하면요. 조금 그 허리를 꼿꼿이 세우기 위해서 근육 힘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 근육 힘이 디스크를 조금씩 누릅니다. 그래서 등받이를 대고 쿠션을 넣고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저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식이고요. 이런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자. 이런 의자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앉혀두면 요추전만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이런 논문이 몇 개 나와요. 그래서
무릎 의자로 앉으면 요추전만이 강조가 돼서 허리에 좋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희 재활의학과의 젊은 교수가 앉아있을 때 오래 못 앉아있어요. 잠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힘이 빠지면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이론은 좋으나 또 스탠딩 데스크 한 대 뭐 막 열풍이 불었잖아요. 이렇게 계속 서 있으면 무릎에 손상도 오고 좋지 않습니다. 늘 앉았다가 잠시 서는 건 좋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워킹 인바이러먼트, 모니터 높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모니터를 높이는 거 아주 극단적으로 높이는 분은 여기까지 높은 분도 봤습니다. 저희 선배님입니다. 이런 자세 아주 나쁘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를 처리하는 자세. 이게 제 연구실입니다. 큰 모니터. 요즘 이 모니터도 밑에 뭘 받쳤습니다. 이렇게 받쳐서 쓰고요. 잠자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쿠션은 이렇게 푹신하면서 너무 푹신해서 여기가 쑥 들어가면 안 되고요. 요추전만, 경추전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엉덩이 부분은 들어가고 혈류는 다시 이렇게 붙어주는 이런 쿠션이 좋습니다. 돌침대, 흙침대 정말 나쁩니다. 허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돌침대를 사드린다. 정말 넌센스죠. 마루바닥, 방바닥.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허리 아픈 사람은 마루바닥에서 자라. 이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정말 틀린 말입니다. 딱딱한데 누우면요. 요추전만 있는데 붕 뜨면서 그 부분이 내려앉아서 아파집니다. 돌침대, 흙침대보다 마루바닥, 방바닥이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돌침대, 흙침대는 딱딱한 것 때문에 나쁘지만은요. 마루바닥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딱딱하기도 할 거니와 내려가면서 한 번 다치고 일어서면서 한 번 다칩니다. 정말입니다. 방바닥에 누우려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방바닥까지. 그때 허리가 한번 삐끗하고 거기서 일어날 때 또 가운데가 푹 꺼지는 매트리스는 피하는 게 좋고요. 뭐 이런 요즘 침대들 막 선전 나오던데 뭐 역류성 식도염 이런 데는 좋겠죠. 혹은 뭐 저 이석증 이런 데는 뭐 도움이 되겠지만 허리 아픈 데는 도움 안 됩니다. 무릎 밑에다 받치면 안 되고요. 무릎 밑에 받치면 허리가 꾸부정해집니다. 허리 밑에다가 쿠션을 받쳐야 됩니다. 베개 아주 중요하죠. 베개. 목 있는 데가 높아지고 머리는 낮은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에 C커브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려드린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푹신푹신해야 되어 있습니다. 푹신푹신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에 600번을 움직이는 머리이기 때문에 푹신푹신해야 됩니다. 편백나무 베개, 목을 받쳐줘서 좋긴 한데 이게 너무 딱딱하면 여기 극돌기라는 게 있거든요. 목이 움직일 때마다 그 극돌기가 편백나무를 치게 됩니다. 1시간에 600번을 쳐요. 그럼 얼마나 손상이 많이 가겠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요. 이런 뭐 한 3, 40만 원짜리 이런 특수 베개들 많이 하는데 이거 해서 아파지는 분들이 꼭 또 몇 분씩 옵니다. 이게 왜 안 좋은가 하면 머리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머리를 너무 세게 잡아서 나쁩니다. 저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모로 누울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 높이가 돼야 되고 그래서 베개를 모로 많이 눕는 분들은 베개를 두 개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서서 걸을 때 꼿꼿이 하는 거 중요하고요. 물건 주울 때 허리 구부리지 않기 위해서 한 다리 드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런 건 뭐 여러분들 다 옛날에 다 초등학교 때 배우셨죠?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보십시오. 스마트폰 들고 사용하기 운동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그렇게 하는 분들 꽤 있으세요. 저는 지하철에서 늘 이렇게 봅니다. 정말 이렇게 봅니다. 항상 들고 봅니다. 몰두 본능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리 모니터를 크게 하고 높여도 몰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스 받고 막 몰두할 때는 아무리 크고 높은 모니터도 이렇게 고개를 쳐받게 됩니다. 그건 저는 몸에 들어가 있는 어떤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컴퓨터를 하시면 되겠죠. 정 몰두 본능이 자꾸 발동되고 스마트폰을 자꾸 봐야 될 때는 신전 동작을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 5분 만에 한 번, 10분 만에 한 번 이렇게 자주 잠시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뭐 어딜 가서라도 이렇게 관중들이 보고 있어도 이렇게 합니다. 운전이요. 굉장히 목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거리를 고속으로 달릴 때 전방 주시를 계속 해야 되고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 이 목 근육을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디스크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자주 신전 동작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전 운전에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윗부분에다가
쿠션을 하나 이렇게 매달아 놓 여기 헤드레스트에 매달아 놓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윗등하고 시트 사이에 쿠션 하나 넣어 놓으면 이렇게 젖혀집니다. 저는 늘 여기 매달고 다닙니다. 여기도 하나 끼고 다니고. 예, 누워서 주무실 저 여행 중에는 이렇게 자는 것보다 생수라도 하나 꽂고 이렇게 주무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TV 볼 때 디스크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자세, 이런 자세. 아,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가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분들 아주 목 디스크에 취약합니다. 오른쪽에 컴퓨터 모니터를 계속 보는 분들은 디스크가 여러 개 왼쪽으로 튀어나갑니다. 왼쪽으로 많이 보고 오른쪽으로 튀어나가더라고요. 차라리 엎드려 보시는 게 낫고요. 27살짜리 여자가 허리가 아파서 MRI를 찍었습니다. 디스크가 조금 탈출되려고 그러고 있죠. 4, 5번에. 어느 날 갑자기 재채기를 아주 세게 했습니다. 정말 한 번 딱 했는데 다리로 엄청나게 심한 통증이 오고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MRI 찍었더니 조금 찢어졌던 디스크가 완전히 이렇게 터져나왔습니다. 예, 재채기, 기침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 있는 분들 겨우 내내 감기로 이렇게 기침하시는 연세 할머니들 이런 분들 허리 많이 아파서 오십니다. 봄쯤 돼가지고 기침을 너무 많이 써서 기침 재채기 할 때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하십시오. 큰 수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진짜 안 아픕니다. 나쁜 운동 하지 마시고 절대로 턱 당기는 거 하지 마십시오. 요약하겠습니다. 목디스크 증상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증상이 목디스크 손상 때문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담결리고 어깨 쪽지 아프고 뭐 이런 게 다 목 일자목, 일자목. 나는 엑스레이 찍었더니 일자목이라고 하더군요. 그건 당신의 목디스크는 어디인가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뒤통수, 편두통, 턱관절, 귓구멍, 귓구멍이 아프고 어질어질하고 이명이 들리고 눈이 침침하고 이다 목디스크 증상입니다. 목디스크라고 해도 겁내지 마십시오. 대부분 자연 경과로 좋아집니다. 수술 혹은 비수술은 여기 돼 있죠. 통증만 있을 때는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좋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경추 디스크 탈출 중 척수종이 올 확률은 1,000명 중에 한 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척수종이 오더라도 하루 만에 확 오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오고요. 국소마비가 있다고 해서 다 수술할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 있는 근육에 의미 있는 정도의 위약이 점점점 심해질 때 하는 겁니다. 소염제 쓰는 건 좋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도 꼭 필요할 때는 맞는 게 좋습니다. 턱을 당기지 말고 경추신전 운동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중에 떠돌고 있는 운동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나쁜 겁니다. 요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척추위생이란 척추위생 10계명이라는 걸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스마트폰 들고 보시고 몰두 본능 조심하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빠르면 3개월, 오래 걸리면 한 1년 반, 2년 정도. 그거를 기간을 좀 땡기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뭐 스트레칭이나 뭐 운동. 스트레칭 아까 보여드렸던 신전 동작, 저 척추 위생 그걸 하는 게 중요하고 근육이 빠졌을 때도 스테로이드 주사는 조금 나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역시 척추나 보면 보통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같잖아요. 네. 재활할 때는 언제 가는 거예요? 저 재활의학과입니다. 제 그 이름을 다음이나 이 네이버에 쳐보면 뭐 여러 기사가 나오면서 거기 댓글 보시면 이렇게 되지만 이 사람 말하는 거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 사람 과가 재활의학과라서 자기가 수술 안 하기 때문에 수술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뭐 악성 댓글도 달립니다. 언제 재활의학과로 와야 되니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네요. 언제 갤러리아 백화점을 가고 언제 현대 백화점을 가야 되나 그분들은 비슷하네요. 뭐 평소에 남대문 시장 가시다가 꼭 필요할 때만 갤러리아에 오시죠. 뭐. 명품이 필요하실 때.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재활의학과 과장이 2011년도에 됐는데 2012년도인가에 정형외과 과장이 저보다 한 12년 정도 선배님이십니다. 정형외과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 연구신호, 관영신호. 대뜸 하시는 말이, 아니, 재활의학과가 왜 허리 아픈 사람으로, 요통 환자를 왜 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뭐, 저희 요통 환자 많이 봅니다. 야, 재활의학과는 재활을 해야지. 허리 수술하고 나서 재활해야지. 왜 요통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 니네들 먼저 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한참 선배니까 제가 뭐, 달려들 수도 없고. 그때 백년 허리도 나오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정형외과 교수님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제 내가 갑자기 허리 삐끗했는데 이거 왜 그러는가. 그 상황을 보고 제가 참, 아, 감회가서 재활의학과 늦게 생긴 한 분이고요. 굉장히 늦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에 대한 전문가들이 전부 다 장님입니다. 장님.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이에요. 저도 그 장님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아마 저는 그 장님들 중에는 제일 코끼리를 좀 오래 만지고 많이 만졌을 겁니다. 물론 뭐 환자가 많아서 그렇게 다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환자분들 굉장히 오래 봅니다. 그러시잖아요. 오래 오시잖아요. 수술하고 나면 뭐 금방 한 두세 달 빠른 거다 그냥 보통 도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끝까지 좋아질 때까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에 남는 분들을 적어놨다 나중에 우리 뭐 전공인들이나 간호사 시켜서 전화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되셨는지. 그런 것도 보고. 또 하나는 또 제가 장님으로서 다른 장님들에 대해서 오래 만져보면 저 자신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목 디스크리 디스크. 아마 제 환자분들 중에 저만큼 많이 아파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탑10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명품이 필요하시면 재활의학과에 가세요. 갤러리아를 가신 거고. 예. 또 다른 질문? 예. 예. 제가 그 잡지 좀 보다가 유명하신 것 같은데 12월 달에 예약을 잡았거든요. 네, 네. 3월 달에 잡히더라고요. 유명하신 분이 이런 분들. 올 3월에? 네. 그래서 3월 달에 갔는데 네. 접사된 게 없대요. 알고 보니까 다음 연도더라고요. 아, 예. 근데 이제 그걸 찾아보다가 견인이 있는 게 괜찮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 좀 하고 있는데 그거에 견인해서 아프지 않으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간혹 이제 그 견인하는 그 라인하고 목 디스크 나와 있는 거하고 안 맞는 분들은 더 아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서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하지 마세요. 바로 그냥 반품하십시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 3월에 잡히는 경우는 그건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대부분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려고 책을 썼는데 책을 쓰고 나니까 좀 유명해져서 막 아무나 막 다 이렇게 혼자 하셔도 되는 분들이 예약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너무 아픈 분들은 못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간혹 오셔서 거기서 하루 종일 이렇게 기다렸다가 만나 기다리는데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혼자 해보세요. 혼자 하셔도 좋아집니다. 네. 대부분 그래서 요즘 제가 내려온 분들은 한 1년 기다렸다 오시는 분들이라 다 나와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약해놓고 안 오시거나 부도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들어올 의지가 있으세요. 미리 취소를 하면 좋을 텐데. 얼굴을 안 보고 예약은 저를 지키겠다고. 예, 그날 오셨으면 좀 봐달라 그러면 밑에 다른 분이 봐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막 아주 아픈 분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스테로이드를 자꾸 맞으면 예. 안 좋다고. 안 좋죠. 해가지고.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주기나 뭐. 스테로이드 주사 중에 그 전문가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앞으로 2주 간격 혹은 1주 간격으로 3번 맞으세요, 5번 맞으세요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프랙티스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가 한번 딱 들어가서 염증이 싹 빠지고 나면 두 달, 세 달 안 아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맞고 다시 맞을지 안 맞을지 결정하는 건 두세 달 후라야 되거든요. 혹은 아무리 빠르더라도 한 2, 3주 후에 결정을 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지난번에 들어간 스테로이드가 잘못 들어갔거나 원래 아픈 자리가 아닌 딴 데 들어갔거나 그럴 때는 그때라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주나 3주 후에 판정을 하는 건 맞지만 미리 일주일 간격으로 다섯 번 계속 맞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정확하게 들어가면 한 번 딱 맞고 2개월 내지 3개월에 그 시간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때 심전 동작을 열심히 하면 한 두 달이면 확 좋아집니다. 원칙은 한 번 맞고 좋아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거 계속, 아니, 말 그래도 좀 성격 안 좋아, 성격 안 좋아.
3번 정도 막 한계가 있다는 그런 거. 6개월 동안에 3번까지만 맞으라고 되어 있죠. 그걸 많이 맞으면 이제 뭐 이게 몸에 스테로이드가 고갈되고 이런 게 있어요. 여자 거기는 근데 저기 뭐야 저 근육에 신경뿌리에 갑니다. 신경뿌리 아까 이야기 DRG. DRG에다가 스테로이드를 딱 붙여야 돼요. 근데 많은 스테로이드 주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스테로이드 주사라도 같은 게 아닙니다. 축구를 해도 손흥민이 하는 게 다르고 동네 아저씨가 하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메시는 또 좀 드시라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스테로이드 여기서 마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기 수영이 다리 아픈 상황 수영이 더 좋다는 말이 있던데 수영 좋습니다. 그거는 어느 수준에서 아플 때 그냥 뭐랄까 그 정도 좀 수준이 해서 안 아프면 몸에 좋은 겁니다. 해서 아프지 않으면 뭐라도 하십시오. 근데 해서 아프지 않는 데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동작을 하는 동안 안 아파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는 동안 안 아프도 하고 나서 아프면 나쁜 겁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안 아파도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아프면 그것도 나쁩니다. 그 세 가지가 운동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안 아픈 그런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좋습니다. 하십시오. 근데 수영을 뭐 못 하던 사람이 허리가 아프고 나서 수영을 배우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배우면서 다 하죠. 저 병은 뭐 잘하는 사람한테도 나쁘고요. 2년 전에 이 목적이 통증이 있었다가요. 부상 맞고 한 다음에 한 1년간 받았다가 네. 올해 한 다시 업무하면서 2월 달에 다시 안 좋아졌는데요. 네. 2년 전에 발병을 통증이 했을 때는 한 여기까지만 이렇게 아팠고 네. 올해 다시 재발했을 때는 그게 아주 전형적이죠. 네. 아마 2년 전에 어깨 축지가 아파서 엘보까지 가야 되는 그 전에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요. 그 전에도 목이 뻣뻣했다가 좋아졌다가 어깨 축지가 뭉쳤다 좋아졌다 하는 일들이 한 10번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조금씩 찢어지고 있었던 거죠. 아주 전형적입니다. 전형적인 형태가 점점 더 인터벌이 짧아지고요. 그다음 한 번 왔을 때 오래 갑니다. 그전에는 뭐 아침에만 아프다 저녁에 좋아졌는데 다음에 올 때는 한 2-3일 가고 그 다음에 올 때는 일주일 가고 그 다음에 올 때는 3달 가고 그 다음에 2-3일 가고 이런 식으로 기간이 길어지고 인터벌은 짧아지고 그 다음에 통증의 강도가 훨씬 더 세지는 그런 양상을 보통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척추위생이 안 되었을 거예요. 척추위생만 잘 하시면 그게 점점 좋아져서 아프게 삽니다. 한 10년을 아프게 살았던 사람도 제대로 말하면 안 아파집니다. 왜 아파지냐면 아까 줄기차게 드리는 말씀이 우리 몸에 근육 때문에 아파집니다. 자기가 몸을 잘못 써서 아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허리가 아픈 것은 두 발로 걷는 인간이라는 짐승의 숙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발로 걷기 때문에 그건 뭐 지구 중력 때문에 디스크가 터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가 얼마나 디스크 탈출이 많은데 개가 한 20% 디스크 탈출이 많습니다. 개는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네 발로 걷는 짐승은 디스크 탈출이 없다 그런 이야기하는 한의사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개 허리 디스크 탈출해야 논문이 500편이 넘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개의 주변에 있는 근육을 지가 잘못 써서 디스크가 찌그러져요.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면 안 아프죠. 지금 뭐 한 30대 중반 정도 되셨잖아요. 40대 초반. 예. 보통 제가 한 10년 정도 깎아드립니다. 척추위생만 잘하면 진짜 평생 안 아프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그게 100% 못 지키죠.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까지 꼭 필요한 무슨 기한서를 내야 되는데 밤새게 되고 새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잘 최소한 그 원칙만 알고 계시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계속 아파지지 않습니다. 네.
저는 후자 쪽으로 주로 합니다. 후자 쪽으로. 그 염증이 아주 심, 보통 그 저희 후배 의사는 뭐 선배 동료들도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소염제를 거의 뭐 2년, 3년 계속 먹이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프다고 하니까 주는 건데 소염제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주 제일 세이프한 소염제도 오래 먹으면 이 뇌에도 작용하는 소염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약을 쓰는 목표는 약을 끊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약을 썼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소개 목적이 달성되면 끊어줘야죠. 그래서 염증이 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전형적인 경우 아까 저기 팔이 막 저려서 오시면 처음에 오시면 소염제만 한 3주 먼저 드립니다. 그 3주 드리고 신전동작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한번 끊어지죠. 그러고 나서 계속 아픈 분은 이제 뭔가 염증이 잘 깔아앉지 않거나 디스크 크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MRI 찍고 필요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말미를 드리고 두 달 동안 열심히 젖히십시오. 그래서 두 달 후에 좋아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좀 남으면 그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는 기준은 보통 10점 만점에 2, 3점, 3, 4점일 때 주사를 합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통증입니다. 방사통이 2, 3점 정도 됐다는 건 정말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디스크가 터져 있고 아직 낫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더 아파지고 어떻게 하면 좋고 나쁜 걸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통증이에요. 그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갖고 계시고 6점, 7점 이렇게 되면은 스테로이드 주사 맞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아프면 이제 이게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스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건강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프면 그때는 해주는 거고 그래서 계속 통증이 없을 때까지 하는 하나 안 하나 비슷하게 시간을 걸립니다. 저주파 힘들은 뭐 많이 아플 때만 하시고 소염제로 아주 심한 염증이 있을 때만 드시는 게 맞습니다. 아주 많이 아플 때. 많이 아플 때 이제 먹다가 좀 사해지면 물론이죠. 예. 아프면 좀 먹고 그렇게 상관없는 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많이 늘어났는데 예. 가장 걱정되는 게 오늘 시리아 들어가서 네. 제가 봐도 살짝 오른쪽 팔이 얇아지게 예.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아령을 든다든지 망약제 한다든지 물론이죠. 예, 하셔도 됩니다. 하십시오. 예. 아직도 많이 아프신가요? 돌아다닌다는 건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사실 돌아다닌다는 건 픽스되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건 그만큼 심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기를 부어서 하고 있는데 예. 하나는 피가 싹 통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뭐 부작용은 아닌 거죠? 부작용이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오래 가는 분이거든요. 한 4년 100년 허리 나오고 나서 저한테 오셨지 않습니까? 한 3년은 되신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오래 갑니다. 뭔가 자꾸 디스크를 찢는 메커니즘이 생활 속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뭐 몸이 뭐 우리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손 다치면 뭐 3주면 붓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디스크도 비슷해서 그럴 때는 분명히 그 붙어 들어가는 디스크를 찢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봐서는 견인기가 아니에요. 견인기로 후방섬 유륜이 붙을 만한 걸 찢는 거고요. 그게 살짝 찢어지기 때문에 피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좀 제가 농담이 아니고 그거 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게 문제, 좋은 베개로 해결해 보십시오. 견인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베개는 제가 가로다 쓰고 있는데. 아, 그거 아주 안 좋은 베개죠. 그거 아파, 그거 하고 아파. 그거 아직도 쓰고 계세요? 책 제가 안 드렸던가? 아, 이거 정말 나쁜 겁니다. 하지 마세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거. 저는 스테이터에서 그거 진단을 받았는데. 네. TV를 볼 때 앉아 있으면 엄지발가락 같은 게 갑자기 정부가 예. 볼 때 되고 아니면 마비가 돼서 느끼게 발이 저려서 주물러지고 예. 그러면 저가 치료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자세만으로 됩니다. TV 보고 앉아 계시는 동안에 용추전만이 무너지면서 퇴행되어 있는 그 척추뼈랑 디스크가 신경을 좀 꾹 누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허리 꼿꼿이 하시고 등받이 있는 의자에 푸셔놓고 TV 보십시오. 그게 좋아집니다. 잘 때 아까 허리에다가 쿠션을 받치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주말이 있는데 받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뭐 그래도 잠을 뭐 어떻게 주무실지 제가 할 바는 아니고 허리에다 맞추면 무릎에 맞추면 요추전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좀 잡았어요. 그 지압이나 수시력을 통해서 삐져나온 디스크를 손으로 집어넣는다는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는데 그럴 수 있나요? 뭐 속으로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큰 푸딩 아시죠? 푸딩. 푸딩이라고 이렇게 뭐 케이크 같은 거. 케이크 위에 체리를 하나 올려놓고 케이크를 밖에서 움직여가지고 체리를 이쪽으로 가게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 제가 뭐 신문에 내지 않아서 한 달에 한두 명 정도는요. 마사지 세게 받고 해가지고 다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오기만 할 뿐만 아니고 때가 이렇게 결손이 돼서 오는 사람도 있고 힘이 약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꽤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 300명 이상 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럼 평상시에 몸 운동은 신전 운동만 해야겠죠? 네, 네. 신전 운동. 돌리는 하려나 안 돌리는 옆으로 돌리는 사실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세게 돌리지 않으면 하셔도 되겠죠. 근데 왜 돌리십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모근성이라는 그런 답을 하지 마시고 누군가 뭐 그런 이유 없이 하지 마시고 네. 골프 스윙 연습을 할 때 등갑골 뒤쪽 근육을 다쳐서 목이 아프는 거 아니면 스윙할 때 이게 등갑골 뒤쪽 근육이 불이 난 듯 아파서 결국은 목을 다쳐서 목 디스크 찢어졌을 때 생기는 연관통이 바로 그겁니다. 스윙 연습만 하십니까? 볼을 치십니까? 그때 맞출 때, 스윙 연습할 때 맞죠. 스윙 연습만 할 때. 네. 그러면 보통 스윙 연습으로 디스크가 찢어지지는 않고요. 굉장히 많이 찢어져 있는 것 때문에 딱 이게 되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연관도 맞아요. 네. 저는요, 22일 갑자기 여기요. 네. 팔꿈치 아팠어요, 팔꿈치. 네. 그래서 아, 뭐 위에가 되는 줄 알고 뭐 30만원 갖다 놓고 그게 노는 날이니까 병원도 안 넘겨가지고 한 30분이나 하는 것도 실패했어요. 실고를 30분동안 그걸 할 수 있는 그 옆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럼 목디스크입니다. 네? 목디스크는 힘이 없더라고요. 네, 목디스크는 다리 힘은 어떠세요? 힘은 힘이 없고 그러면 목디스크 아닐 수도 있죠.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정신만 이런 걸 하지 마시고 가서 잘 진찰을 받으셔야 돼요. 네, 제가 건강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 체질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목디스크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건강한 치료를 하고도 이렇게 건강한 체질이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만수무강하실 것 같습니다. 저 머리부터 이렇게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이게 잘 안 올라가고 하거든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관절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관통이라는 게 이게 집중력을 아픈 부위가 있는 것과 이게 옮겨다닐 수도 있고 집중력을 아플 수도 있는 연관통만 있을 때는 팔을 못 들지는 않습니다. 팔을 못 들다면 그 어깨 속에 석회가 있을 겁니다. 석회성 근육, 엑스레이 한번 찍고 오십시오. 전형적인 석회성 근육의 양상입니다. 연세를 봤을 때. 네, 다른 네, 한 번. 두 가지인데요. 저도 일자목인데 일자목을 신전으로 바꿔주는 방법을 알고 싶고요. 신전 동작. 아, 네. 네. 바뀝니다.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하고 올해 1월, 2월에 근막 통증 증후군을 겪었는데 네. 그게 혹시 목디스크랑 증상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네. 목디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강의 듣고 나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여기 비슷한 것 같아요. 손목은 오른쪽에 있죠. 손목은 다 아프고 뒷목이 좀 아팠거든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목디스크 연관통의 한 표현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 연관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근막통증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병을 하나 만들는 겁니다. 집단 지성에 올라온 거죠. 전문가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런 거는 근막통증 증후군이라고 하죠. 또 그런 게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이라는 병도 그런 집단 지성이 만들어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같은 장님으로서 그런 오류입니다. 선생님, 잘 때 팔을 계속 잘 올리고 자는데 이 긴장이 나쁜 건 바로 내리고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어깨만 아프지 않으시다. 그리고 아쿠아 운동도 괜찮은가요? 아쿠아 운동 많이 하시는데 그게 동작이 다 달라서 아쿠아 운동할 때 흔히 꾸렸다 폈다 하는 거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이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